이번 시간은 제2편 행정작용법을 보여합니다. 행정작용법은 총 이제 4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 개설 파트,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이 주의한 행위 형식 있죠?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행정입법에서 한 문제,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행위에서 약 시험 문제가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까지 나와요. 평균적으로 행정행위에서 시험에서 네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가 5분의 1 정도 행정행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많게는 다섯 문제, 보통 행정행위 의의로부터 실효까지 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네 문제가 나와요. 나오고 행정행위에서 특히 잘 나오는 것이 부관이죠. 부관. 부관, 행정행위 효력 부관, 이거 또 무효화 취소, 이쪽 부분에서 무효 취소, 그다음에 철회, 실효 부분에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서 이쪽 부분에서 좀잘 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그 밖의 행정이 주의한 행위 형식에서는 요즘에 이제 최근 잘 나오는 것이 공법상 계약 요거하고 행정 계획에서 주로 많이 나오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 5년 전까지도 뭐 우리가 쭉그 행정 뭐상 확약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도 잘 나왔지만은 한 5년 전, 6년 전부터는 공법상 계약하고 행정 계획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된다는 것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 행정상 확약에서도 그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4장 그 밖의 행정이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는 많게는 두 문제 내지 한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제2편 행정작용법에서는 행정입법에서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서 각각이 한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나올 수 있고 보통은 한 문제 나와요. 그런데 간혹가다 두 문제 나올 수 있고 행정행위에서는 평균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그 밖의 행정이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한 문제. 그러니까 제2편에서 적게 잡아도 행정입법에서 한 문제, 행정행위에서 네 문제, 그 밖의 행정행위에서 주요 그 밖의 행정이 주요 행위 형식에서 한 문제. 그러면 다섯 문제, 여섯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최소한 제2편에서는 많게는 여섯 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한 4분의 1 정도가 제2편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2편에서 제2편 개설 파트 보시면 우리 행정작용법은 우리 행정조직법 있고 행정작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행정법에서 주요 연구 대상은 행정조직법은 우리 행정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셔 가지고 행정기관에 들어가서, 그죠? 행정기관이면서 행정 목적을 위해서 행정작용을 하는데, 이 행정작용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하니까,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이 행정작용을 법에 근거해서라,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규율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주체의 외부 행위, 행정주체의 외부 행위로서 행정작용법, 작용의 행위지죠? 그래서 우리 행정법의 주요 관심사는 바로 이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작용법에 근거해서 행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에 위반한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해주는 실질적인 법치주의 실현, 요게 주요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행정작용법이 좀잘 나와요. 행정수칙법은 우리 시험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사실은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시험범위가 많다 보니까 행정법의 범위가 많다 보니까 행정수칙법을 뺐습니다. 빼고 행정작용법 위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행정작용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행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하니까 제3편에서는 이 행정작용을 갖다가 규율하는 행정과정의 규율,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법 배우시고, 그 이어서 이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 활동 작용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이걸 갖다가 위반하거나 의무 불이행하게 되면 행정 목적은 달성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4편에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공부를 합니다. 하고 나서 자, 이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또 위법한 경우에 어떻게 돼요? 우리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죠. 그래서 제5편에 행정 구제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행정법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인 학문이고 1편까지 다 사실상 공부를 다 끝났어요. 끝났고 2편, 3편, 4편, 5편, 2편 행정적용법, 3편 행정과정의 규율,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단, 제5편 행정구제법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학문이어서 시험 점수가 잘 나와요. 지금부터는 이제 점수 갖다 이제 한번 가면 한번 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를 반복하셔야만이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행정법은 90점 확실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2편부터 좀 더 우리 개설 파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죠. 뭐 의 부분을 이렇게 좀 보시고, 일단 행정, 다 말씀드렸어요. 제2절 행정작용이 분류해서 법적 행위와 사실 행위. 법적 행위는 이쪽 부분은 시험에서 간혹 가다 한 번씩 나와요. 나오지만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읽어서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쳐도 무방합니다. 법적 행위란 것은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는 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죠? 예, 법적 행위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법 행위도 있고 사법 행위도 있죠. 그 다음에 사실 행위는 법적 효과와의 법적 효과의 발생과는 무관한 사실상의 결과 발생을 그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 행위가 그렇죠? 사실 행위가 이렇게 행해지고 나서 이때 어떤 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권력적 사실 행위 같은 경우죠. 사실 행위 자체로서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시키지 않지만은 이것이 법률의 규정과 그죠? 사실 행위가 법률의 규정과 결합돼서 법적 효과와 관련될 때는 이때 그렇죠. 행정작용법이 드는 거고 행정쟁송, 행정구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공법행위와 사법행위 있죠. 아까 법적행위를 공법행위와 사법행위로 나눈 것이에요.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행위이고 사법행위는 사법상의 결과 발생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적행위죠. 그 다음에 일방적행위, 쌍방적행위 앞에서 보셨죠. 일방행위를 단독행위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행정주체와 우리 행정객체 사인간은 부대등, 불평등 관계죠. 행정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 행위, 명령적 행위 등이 일방행위가 됩니다. 과세처분, 병역처분 이런 것 등이죠. 쌍방행위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인 우리 그렇죠? 상대방으로서 우리 사인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법적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쌍방행위로서 공법상 계약이 있고 공법상 합동행위가 있다라고 배우셨죠? 자, 됐고 규율이 형식에 따른 분류에서 이 부분이 이제 규율이 형식에 따른 분류 이것이 행정입법과 관계되고 행정입법과 행정행위를 갖다가 구별하는 그 기준이 됩니다. 자, 이건 좀 더 이렇게 유의 깊게 보셔야죠. 주의 깊게 보셔야 하죠. 자, 규율 형식인데 이 법이 법과 행정행위의 구별 기준인데 자, 우리 이거 법하면 법령, 법령. 법령하면 일반적으로 법률과 법규 명령을 말해요. 법령 하면 법률과 법규 명령을 말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령은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바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우리 국민을 규율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봐보세요. 우리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은요 일반적, 추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규율해요. 그러면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율한다고 할 때 이 일반적 규율, 추상적 규율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일반적 규율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일반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 규율이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규율하도록 규정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그 위반자가 나타날 때, 위반자가 나타날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죠. 따라서 어떤 법 위반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자에게 한번 적용되고 폐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법령 등은 일반적 규율로서 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적용한다는 뜻이고 추상적 규율이란 뜻은 추상적 규율이란 뜻은 불특정 다수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법령은 일반적으로 헌법을 포함해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 이제 두 번째 나오잖아요. 개별적 구체적 규율 있죠.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 구체적 규율. 자, 여러분들 보시면 개별적 규율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개별적 규율. 자, 우리 일반 국민 중에서 특정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회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 규율이라는 것은 특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일회적으로 적용되고 그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뒤에서 배우시는 우리 행정입법과 관계돼서 우리가 법규명령이 통제 부분에서도 연관되는 부분에서 같이 보도록 하죠. 또 이것은 뒤에서 우리 행정행위편과 관계돼서 행정행위와도 관련되고 행정구제, 행정구제 중에서 행정쟁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령, 그 다음에 행정행위, 이제는 행정구제편을 보도록 해요. 하죠. 먼저, 우리가 법령, 쉽게 말하면, 규율 형식,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규율하는가, 그 형식이 어떻게 되는가, 뜻이죠. 법령 같은 경우는 이 법률과 법규명령을 말해요, 보통. 자, 이 법령은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을 어떻게 규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율한다. 우리 국민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율한다. 자, 그러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을 자, 붕 떠 있죠? 그죠? 어디에서의 법령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법전에 있죠? 법전에 일반적, 추상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규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행정청이, 우리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청이 약자예요, 약자. 이거 행정청 약자예요. 행정청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을 갖다가 적용 집행함으로써 예, 행정 현장에서 적용 집행함으로써 자 행해지는 것이 뭐예요? 이 행정행위예요. 그 적용 집행 작용이 뒤에서 제3장에서 배우시는 행정행위다.
이 적용 집행작용은 이 행정행위는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그죠?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교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개별적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 그죠? 불특정 다수인 중에서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 중에서 특정인이 도로교통법에서 과속 있다. 가벼운 사람이 특정인.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 위반 사례. 이 특정인이 위반한 특정 사례에 대해서 범칙금 10만원, 그죠? 벌금 10만원, 그죠? 벌금 10만원, 중앙선, 과속, 심해에서 과속을 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벌점이 주어지고, 이에 대해서 벌금 등이 나와요. 또 과태료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 사람 중에서 특정인 갑이라는 사람, 이 갑이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 위반된 구체화된 사건에 대해서 범칙금 10만원, 벌금 10만원, 그죠? 벌점 10만원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와 같이 법령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해서 우리 국민들을 규율하고, 자, 우리 행정청이 현장에서 적용 집행 적용, 이 법령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을 행정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범칙금 등을 부과한다. 영업적 처분한다. 그죠? 이런 것이죠. 영업화가 처분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요. 우리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왜 이거 쓰는가 하면 바로 행정입법과 행정행위에서 이거 갖다가 이런 기본적인 그 인식하에 공부를 하셔야만이 돼요. 바로 이것이 행정구제에 위법한 행정행위. 그렇습니까? 자, 이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일 때 어떻게 구제를 해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도출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외적으로 이 법령도요. 잘 보세요. 우리 행정회로 썼죠. 학문상으로는 학자들이 행정회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실정법에서는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정법에서는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령은 예외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그렇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보시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법령이 규정된 경우도 있어요. 법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은 예외적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 규율로서 법령에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처분적 법률 법규 명령. 그죠? 처분적 법령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행정행위도 제3장에서 배운 행정행위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규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 구체적 규율.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개별 처분. 특정인에 대한 것이죠. 요거는 똑같지 않죠? 이것을 갖다가 일반 처분이라고 합니다. 일반 처분. 그죠? 자, 이제 행정 구제와 연결되는 건데, 자, 이것이 만약에요, 이것이 이 법령에 위반한 처분일 때, 또 법령도요, 이렇게 규정된 경우, 이렇게 규정된 경우, 또 이런 경우, 자, 행정소송을 볼게요. 행정소송, 항고소송, 그 다음에 취소소송이 있어요. 제가 미리 이렇게 기초 개념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뒤에서 공부하실 때 굉장히 편하세요. 지금은 기초 개념을 해놓고 있으니까 이거 해놓고 바로 뒤에서 나가면 행정입법까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입법하고 행정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좀 브라이트하게 좀 보는 거예요. 우리 행정소송은 주로, 항고소송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항고소송은 주로 취소소송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에서 이 항고소송이 대상, 즉, 행정소송 중에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고소송이 대상 적격이라고 해요. 이것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작용 활동 중에서 행정행위 내지는 처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소송용이 항고소송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이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위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이 대상 적격을 갖다가 처분을 갖다가 그 대상으로 오기 때문에 빨간 거로겠습니다. 여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 제기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 왜냐하면 이것이 행정기관이 적용, 집행작용이 있기 전까지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존재하니까 그 누구의 권익도 침해한 바가 없죠?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자 행정기관이 적용 집행작용 통해서 이 행정행위 처분 통해서 사인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합시다. 갑이 권익을 이렇게 침해한 이렇게 사건화 한마디로 구체적 사건 구체적으로 권익을 침해하는 구체적 사건화돼야 돼요. 구체적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갑의 권익을 침해하는 구체적 사건으로 나타나야만 이때 갑이 권익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이 구체적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뭡니까? 이 구체적 사건화를 시키는 행위, 이 행정행위 개별적이고 구체행위죠. 그죠?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으로 나타났을 때 이 사건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바로 항고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익 침해하는 행위, 자, 구체적 사건화 시키는 행위 이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처분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처분이죠. 특정 위반 사례, 권익을 침해하는 위반 사례로 구체화된 사건이 나왔을 때 권익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났을 때 이 행위를 사건을 일으킨 이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구제를 해줍니다. 즉 이 개별 처분 행위를 갖다가 취소시키는 거예요. 권익을 침해하는 이 개별 처분 행위를 취소소송을 통해서 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무효화시켜주죠. 그러므로써 권익을 구제해줍니다. 일반 처분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처분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도 소송을 통해서 구제해줘요. 처분적 법률 법규 명령. 다 처분성 이거 인정돼야 안 돼요. 이거 다 처분성 인정되잖아요. 응? 이거 처분성 인정됩니다. 처분성 인정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개별적인 특정인이 권익을 침해하는 이런 권력적 행위, 행정행위, 처분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이걸 취소를 통해서 무효화시키면서 권익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소송 구조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꼭 봐두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법규명령에 대한 그 사법적 통제도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그죠? 규율 대상에 따른 분류 5번 보세요. 5번. 대인적 행위가 있고 대물적 행위가 있습니다. 대인적 행위죠. 대인적 행위. 이것은 직접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행정행위를 말해요. 사람, 그러니까 대인적 행정행위는 사람이 주관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 등을 측정해서 해주는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관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 등을 측정해서 행하는 행정이죠. 자, 여러분들 의사 면허 있죠? 의사 면허. 의사들 가서 시험 보셔야죠. 이때 의사 고시 보셔야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공무원 되시려면 그에 합당한 지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을 배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공무수행,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있는가를 측정하죠. 그래서 일정한 점수 이상 돼야만이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취득해서 직무행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주는 거죠. 대인적 행정이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의 합격적 결정 이런 것 등이죠. 의사 면허 이런 거. 운전면허 그죠? 이런 거. 자, 대물적 행정행위는 직접 물건이 상태나 성질에 대해서 행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그 검사증 있죠? 이 자동차 검사증, 이 자동차 운행에 있어서 어떤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것을 그죠? 물건의 성질이나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리는 행정행위죠. 그죠? 예. 이런 거. 대인적 행정행위는 대인적 행정행위는 어때요? 원칙적으로 이전이 제한됩니다. 대인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전이 허용 안 돼요. 이전이 허용 안 됩니다. 이전. 그죠? 예, 이전. 그런데 대물적 행정행위는 물건의 성질이나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해주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검사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중고차를 샀다면 이 중고차에 자동차 검사증이 있죠. 그죠? 그럼 나는 그 자동차를 갖다가 돈 주고 사면 자동차 검사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예. 그 유효기간 내에 있다고 한다면 자동차 검사를 따로 받을 필요 없고 일정 기간 경과했을 때 유효기간 경과했을 때 가서 다시 받아야 돼요. 내가 원칙적으로 그렇죠. 우리 자동차 검사증 같은 경우는 뭐 세차다. 세차면 누가 내가 세차를 갖다가 세차로서 중고차를 샀다 하면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자동차 등록증 이전 등록 해놓고 바로 이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건의 성질이나 상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해주는 행정행위이므로 별도의 자동차 검사를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물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 효과가 이전된다. 대인적 행정행위, 다시 한번, 대인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과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물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과가 이전된다. 요것이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그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섯 번째, 공식 행정작용과 비공식 행정작용. 공식 행정작용이라는 것은 이 행정작용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절차, 요건, 효과 등이 법에 정해져 있고요.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비공식적 행정작용은 이 행정작용에 대해서 법적 근거나 형식 절차 등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 일체의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장 끝냈고요. 1장은 간단히 끝냈고 제2장 행정입법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입법, 우리 네, 국회입법, 국회입법, 우리 헌법에 의한다면 3권분립이 이루어졌죠. 3권 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게, 행정권은 정부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런데요, 국회 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우리 행정기관도 행정입법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법이에요. 행정입법은 자 국회 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국회가 입법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 행정기관도 일정한 범 내에서 행정입법을 할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설에서 행정입법의 의의가 쭉 나와요. 나오는데 뭐 요거 간단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행정법 1번 제1절 서설에서 1번 행정입법의 의의를 봐보세요. 그 개념은 뭐 방가로 1번 나왔죠. 행정기관이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 행정입법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우리 행정법 학계에서 인정하는 학문상의 개념이에요. 학문상의 개념, 용어이다. 방가로 2번 봐보세요. 뭐 나와요? 그럼 행정입법에는 좁은 의미 행정입법이 있어요. 이 좁은 의미 행정입법은 국가 행정권에 의한 행정입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 행정입법은 바로 행정법 총론에 나와 있는 제2장 행정작용법에서 행정입법으로서 배우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협의행정입법은 이 행정법 총론에 있는 제2편 행정작용법에서 배우시는 행정입법으로서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만을 뭐란다? 협의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 자, 광의 행정입법은 뭐냐? 광의 행정입법은 좀 전에 보셨던 협의 행정입법으로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지정하는 조례가 있어요. 지방의회가 지정하는 조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규칙이 있다. 이거 그렇죠? 아, 이거 그래서 우리가 조례하고 규칙, 지방의회가 지정하는 조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규칙은 행정법 강론에 행정법 강론에서 행정조직법에 있어서 바로 행정조직법에 있어서 바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 지방 그렇죠? 헌법에도 조례 있죠? 조례 지정권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있다고 이제 규정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강론에서 배우는 것이고 요 관계된 거에서 여기서 이제 조례하고 법규명령과 관계된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뒤에서 우리가 갈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연습을 좀 하고 가셔야 돼서 한마디로 이제 조례와 규칙. 자, 우리가 협의 행정입법으로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협의 행정입법이죠. 그다음에 조례와 규칙은 지방행정권인 지방의회가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교육감이 교육규칙을 제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까지 알아두셔야 하고 해서 행정법에 의해서 여기 이제 방가로 3번까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방가로 4번 같은 경우는 협의 행정입법으로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나오잖아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제 우리가 법규라는 개념을 앞에서 잠깐 배우셨죠. 법률이 법규 창조력 원칙에서 이렇게 법규 개념을 잠깐 봤는데 지금 통솔 판례, 더설 판례가 실질적 법규 개념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법규 개념서를 취하고 있는데 통설에서 실질적 법규 개념설에 의해서 법규 명령에서의 법규 그다음에 행정규칙 이걸로 갖다가 이제 구분하는데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요거 좀 설명 들은 이유가 여기 전부 다 시험에 다 출제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먼저 법규란 개념, 통설 판례에서 인정되는 법규 개념, 실질적 의미의 법규 개념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법규란 것은, 실질적 의미의 법규 개념은,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범으로서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다시 한번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범으로서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이게 법규예요, 법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한다는 뜻이죠. 왜요? 이 법률에서 법규사항을 정하고 있잖아요. 이 법규사항이 바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합니다. 이걸 위반했을 때는 행정제재는 과하죠. 왜요?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요. 법규니까. 이에 대해서 행정기축 같은 경우는 법규성이 없어요. 행정기축은 법규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어서 일반 국민을 구속하죠. 하지만 행정기축은 법규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행정입법에서 이제 서서를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충학습에 이거 다 돼 있으니까 여기 뭐 수범자, 그죠? 규율사안 나왔잖아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냐,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봐두시고. 이제 그 다음에,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봐보세요. 자, 우리 이제 행정입법의 필요성. 우리가 근대 국가가 성립했을 때는, 그죠? 엄격한 상권 분립에 의해서 엄격한 상권 분립주의가 주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권은 순수하게 국회만이 행사하고 행정입법권은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엄격한 상권 분립이니까 우리 행정권은 법집행기관이죠. 법집행기관으로서 행정권만 위임받았으니까 행정입법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이죠. 이 뜻입니다. 그래서 19세기 근대 국가에서는 행정입법이 부정됐습니다. 이때 그 행정입법이 부정된 논거를 갖다가 묻는 문제가 약 두 번 나왔어요.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행정입법이 필요성에서 양가로 1번에 권력 분립의 원리와 복위임금지의 원칙. 이것이 행정입법 부인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세기에 와서 행정 기능이 확대되고 행정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또 지방별 분야별 특수 사정의 고려 필요성, 사정의 필요성에 따라서 탄력성이 있는 입법 필요성 때문에 그다음에 또 국가 위기 상황 타개책으로서 행정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날에서는 행정입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행정입법은 오늘날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이때 행정입법을 갖다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극복됐어요. 이제 행정입법은 필요해요. 필요하죠. 다만 그래서 행정입법이 필요하더라도 이 행정기관이 행정입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갖다가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중점, 즉 행정입법이 한계 통제의 그 이론적 논의 중점이 이동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입법의 한계는 뭐냐, 또 행정입법의 통제의 주요 관심사가 와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래서 자, 그러면 행정입법과 법치주의, 그죠? 법치주의. 자, 이때 행정입법은 법치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왜요? 바로 이제 행정입법, 특히 법규명령 같은 경우, 위임명령 같은 경우죠. 이때 국회가 지정한 법률에 위임이 있을 때만 법규명령으로서 위임명령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수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봐요. 네 번째, 행정입법이 책이 나오죠. 행정입법이 책이 나옵니다. 요거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요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그 국가 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지방 행정권에 의한 입법 있죠. 그다음에 도표 봐보세요. 도표. 4번 행정입법이 한계, 국가 행정권에 의한 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있고, 자 법규명령 뭐가 있어요?
법률 대위명령, 법률 종속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지방행정권에 의한 입법, 조례규칙이 있죠. 먼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서 이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본문 기본서 본문 내용은 다음 주에 하고 제가 잠깐 이제 우리가 행정입법으로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공부하는데 제 1절쯤 제 1절만 좀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입법이 책에 네 번째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개괄적으로 이것만 해주시면 이 행정입법은 큰 무리가 없어요. 다 맞추셔야 돼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맞추셔야만이 우리 최소한 우리가 90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행정입법에서 보면 우리 이제 행정 주체에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논의 도구가 그대로 이용돼요. 행정 주체가 있죠. 자, 행정상 법률 관계의 당사자로서 행정 주체가 있습니다. 자, 이때 행정 주체가 있고 이 행정 주체의 내부가 있습니다. 내부가 있고요. 이 내부 작용이 있겠죠. 내부 작용에 의해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외부 작용. 외부 작용이 이렇게 행해져요. 외부 작용. 그죠? 자, 누구한테요? 우리 일반 국민한테요. 일반 국민, 불특정 다수인 일반 국민이죠? 자, 국가 행정,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이때 행정 작용을 하는데 행정 주체 내부에서 일정한 내부작용하고 이 내부작용을 하고 나서 외부에 외부작용으로서 표시를 하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행정주체는요. 이때 행정입법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입법을 할 수 있는데 자, 행정입법은 보세요. 우리 행정입법은 잘 보세요. 먼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입법 내용과 형식은 일치해야 합니다. 자, 행정입법의 내용과 그 형식은 일치해야 합니다. 행정입법에서요, 그 내용이, 행정입법의 내용이요, 행정주체의 내부 질서, 이 내부 질서를 갖다가 규율하거나 또는 특별 권력 관계,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 특별 권력 관계가 돼요. 특별 권력 관계의 구성원. 특별 권력 관계의 구성원이죠. 관계의 구성원. 바로 구성원 누구예요? 공무원이죠. 구성원을 규율하기 위해 하는 내용일 때는 그 행정입법의 형식은 뭐 해야 한다? 그죠? 요거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형식은 행정규칙 또는 자,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학설도 있어요. 행정규칙 또는 행정명령 형식을 취해야 한다. 됐죠? 자, 그런데요. 자, 행정입법의 내용이 법규사항 또는 일반 국민, 같은 말이에요. 법규사항, 법규죠. 일반 국민을 갖다가 규율한다. 일반 국민은 법규사항 또는 일반 국민, 같은 말이죠. 이걸 규율하는 내용일 때는 자, 그 입법의 형식이 뭐다? 법규명령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됐죠? 그렇죠? 이 내용과 형식이 일치해야 합니다. 요거까지 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공부하실 것이 이제 요걸 제가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행정입법에서 용어를 갖다 선생님들이 시험 출제하실 때
요 내용을 갖다가 변경해서 내요. 똑같이 안 내요. 그래서 요 참고로 시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행정추세의 내부와 외부가 있죠? 내부와 외부가 있죠? 그러면 행정규칙은요, 행정규칙 봐보세요. 우리 행정규칙은, 행정명령은 행정추체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효력이 있어요. 행정추체 내부에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은 내부적 효력만 있고요. 내부적 효력만 있고, 외부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풀어서 설명, 가능하죠? 처음 기출지문도 이렇게 바꿔내요. 행정규칙은 행정주체 내부만을 구속함으로 공무원과 행정주체 내부 질서를 기록하거나 행정규칙은 행정주체의 내부 질서를 기록하거나 특별 권력 관계의 구성원인 우리 공무원만을 구속하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내부적 효력만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행정규칙은 내부적 효력만 있다. 맞는 질문이죠? 행정규칙은 외부적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에요. 행정규칙은 외부적 효력이 없다. 즉,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같은 말이에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치환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처음 질문이 이렇게 바꿔냅니다. 어떤 교수님은 행정규칙은 행정주체의 내부적 효력만 있다. 맞죠?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써요. 규칙은 행정주체에 있어서,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에 대한 외부적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은 외부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어요. 행정규칙은 외부적 효력이 없다.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규칙은 일면적 효력만 있다. 아는 질문이에요. 행정규칙은 일면적 효력이 있다. 왜요? 행정규칙은 내부적 효력만 있지, 외부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내부적 효력만 있는 것을 일면적 효력이에요. 일면에서 양면이 아니라 일면에만 있죠. 일면에서 양면이 아니라 일면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일면적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 외부적 효력이 없다.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냥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바꿔놓으면 바로 틀려버려요. 바로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 법과목에 있을 때는 철저히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법규명령 뭐 볼게요. 이 법규명령은요, 법규명령은 우리 행정추체가 행정입법으로서 법규명령인데, 바로 이 법규명령은 행정추체의 내부적 효력도 있고요. 자, 법규명령은 내부적 효력도 있고 외부적 효력도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법규명령은 내부적 효력도 있고 외부적 효력도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걸 바꿨으면 법규명령은 공무원을 구속하고 행정기관을 구속하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뭐라고 해요? 일면적 효력이 있으니까 법규명령은 양면적 효력이 있다.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 그렇죠? 행정추의 내부적 효력도 있고 나아가서 행정추의 내부적 효력도 있고 이걸 나아가서 외부적 효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다. 법규명령은 행정기관과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양면적 효력이 있다. 법규명령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됐죠? 이렇게 바꿔 써야 돼요. 이렇게 좀 요거 좀 이거 하나의 도구를 이용해서 좀 질문을 갖다가 일곱 여덟 개다 우리가 좀다 이렇게 이제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법규명령은 봐보세요. 법규명령은 외부적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법규명령은 외부적 효력이 있다. 맞죠? 법규명령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맞죠?
법규 명령은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맞죠? 법규 명령은 내부적 효력뿐만 아니라 외부적 효력도 있다. 맞는 질문.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알아두셔야만이 행정입법으로서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을 갖다가 완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 법규 명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규 명령은 봐보세요. 법규 명령은 우리 국민들에 있어서 뭐예요?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는 행위 규범, 그죠? 행위 규범성을 갖고요. 법규 명령은 또 재판관에게는 뭐가 있어요? 재판 규범성이 있습니다. 예,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다 알아두셔야만이 돼요. 그래서 법규 명령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나머지 제가 법규 명령하고 행정규칙은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걸 토대로 해서 그 내용만 간단히 정리하면 돼요. 뭐 종료 효력이라든지 몇 가지 사항에서 중요한 사항만 정리하시면 행정입법에서는 최소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그 행정입법 파트에서는 다 맞춰주셔야 돼요. 물론 뒤에 나오는 행정행위부터 해가지고 뒤까지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90점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미 다 끝났어요. 행정법 통론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끝났고 지금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